오늘 중대 발표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중대 발표요? 대체 누가 연락을 한 겁니까? 강인욱 본부장님께서 강재혁 부회장님 관련해서 중대 발표를 하시겠다고 연락하셨습니다. 강인욱 본부장이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오늘 중대 발표는 없습니다. 뭐야? 취소하는 거야? 취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발표 진행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이 뭔가요? 한지섭, 이제 그 추악한 가면 벗직을 해. 본부장님,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바쁜 기자님들 불러놓고 무슨 실없는 농담입니까? 한지섭! 너야말로 농담 그만하고 솔직하게 털어놔. 넌 이제 끝났어. 뭐? 여러분들은 지금 속고 계신 겁니다. 강재욱 부회장과 그의 아내 진혜림에게 완벽하게 속고 있습니다. 기사라씨 그만해요. 나한테 감정 있으면 나한테 풀어. 여기 있는 강재욱 부회장은 강재욱 씨와 얼굴이 닮은 가짜입니다. 이 사람은 실종됐던 제 남편 한지섭입니다. 그럼 강재욱 부회장님이 한지섭 씨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건 제 딸아이 한혜솔과 여기 있는 강재욱, 아니 한지섭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제 딸아이와 유전자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따라서 저 사람은 강재욱이 아니라 한지섭, 제 아이의 아빠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저 유전자 검사 결과는 조작된 겁니다. 조작이라고 생각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해보시죠. 강인욱 씨!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한지섭 씨가 맞는 겁니까? 저 여자분의 딸아이와 제 유전자가 일치하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정말 이분의 남편인 한지섭 씨인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전 한지섭이 아니라 강재혁이 분명 맞습니다. 한지섭!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제 출생의 비밀을 밝혀야겠군요. 전 저 여자분의 남편 한지섭 씨와 쌍둥이 형제입니다. 쌍둥이 형제?